이제는 자율주행의 시대, 운전자만큼이나 기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제품과 기술은 자율주행의 눈, 전장 카메라 모듈입니다. 삼성전기 제품과 기술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백화사전 삼성전기 PD야. 저는 삼성전기 하주영 프로입니다. 우선 카메라 모듈이 뭔지 궁금하시죠?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면 렌즈는 빛을 모으고 센서를 통해서 픽셀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신호는 디지털로 변환이 되고 그 신호가 디스플레이로 전달이 되면 사진 혹은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수많은 부품과 설계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튜닝이 유기적으로 만나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카메라 모듈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여행을 가서 멋진 풍경을 찍거나 맛있는 음식을 찍기도 하고 셀카도 찍죠. 이렇게 모바일 카메라 모듈은 순간을 기록하지만 전장 카메라 모듈은 주변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촬영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차는 최대한 줄이고 반응 속도는 최대한 빨라야 합니다. 외부 충격을 견디는 건 기본이고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자 핵심 기술 바로 이 전장 카메라 모듈입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복잡한 골목길에서 주차할 때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운전 환경 속에서 전장 카메라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를 볼까요? 사람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 눈의 홍채가 확장돼 들어오는 빛의 양이 스스로 조절되는 것처럼 전장 카메라도 주변 조도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해서 햇빛 아래 야외에서 혹은 어두운 터널에서도 항상 밝고 선명한 차량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앞뒤 양 측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면 소프트웨어가 영상을 하나로 합성해서 차량 주변의 모든 상황을 운전자에게 탑뷰처럼 보여줍니다. 덕분에 사각지대를 줄여서 더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어떨까요? 물방울을 빠르게 튕겨내거나 흘러내리게 하고 한겨울에는 눈이나 성에가 끼더라도 금세 녹아내리게 합니다. 이외에도 차량 내부에 있는 카메라 모듈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방지하거나 아이나 반려동물만 차량에 남아있을 때 이를 감지하고 뒷좌석 에어컨 방향 조절과 사고 시 에어백 작동에 대한 설정까지 전장 카메라 모듈은 일상 생활 속에서 묵묵히 저희를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전장 카메라 기술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든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삼성전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조립이나 생산을 넘어서 카메라의 주요한 부품인 렌즈, 액추에이터, 기판을 삼성전기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삼성전기만의 기술력부터 경쟁력까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리스를 품은 전장 카메라 기술입니다. 삼성전기는 세계 최초로 전장 카메라에 아이리스 기술을 탑재해서 빛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동작해야 하는 전장 카메라의 특성을 감안해서 빛의 양이 많은 주간 혹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야간의 상황에 따라서 렌즈로 입사되는 빛의 양을 스스로 조절해서 영상의 과포화를 방지하고 저조도 환경에서는 더 많은 빛이 렌즈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술은 극한의 온도에서 작동하고 외부의 충격에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정밀함과 내구성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데요. 삼성전기에서 이것을 해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바로 하이브리드 렌즈입니다. 먼저 렌즈는 단순히 빛을 모으는 장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재질, 설계, 렌즈의 개수, 코팅 등 수많은 기술적 변수에 따라서 성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유리 렌즈는 흠집과 열에 강하지만 곡면 형상의 자유도와 생산성이 낮고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렌즈는 가볍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지만 열에 약하고 변형 가능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플라스틱과 유리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이 렌즈는 온도 변화, 외부 충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증하면서도 가성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날씨에서도 대응력이 좋아야 하겠죠? 세 번째 기술은 히팅 기술과 발수 코팅입니다. 겨울철 김서림이나 성에 눈등이 맺혔을 때 렌즈에 직접 열을 가해서 시야를 확보해주는 기술이죠. 소모 전류를 최소화하고 렌즈 외에 다른 부품에는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렌즈에 물방울이 맺혔을 때 빠르게 제거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물방울이 렌즈 표면에 퍼지지 않고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발수 코팅을 해줍니다. 여기에 삼성전기는 자체 개발한 재료 기술을 더해 기존 제품보다 보증 수명이 5배 이상 길고 마모에도 강한 렌즈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장점, 삼성전기의 진짜 강점은 바로 렌즈, 액추에이터, PC, 센서 패키지까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더 빠른 개발로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지며 더 작고 더 튼튼하고 더 스마트한 전장 카메라 모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 덕분에 삼성전기의 전장 카메라 모듈은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 공급되고 있으며 전장 부품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바로 그 안정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장 카메라 기술은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율 주행과 안전을 위한 기술은 더욱 발전할 텐데요. 현재 차량 한 대에 4개 혹은 5개에 탑재되던 카메라는 2030년에는 최대 약 20개가량 탑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방, 후방, 측면 감지, 실내와 트렁크 확인, 미러 기능 대체까지 전장 카메라 모듈의 역할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불어 차량 시스템도 점점 발전되어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도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차량 내부에 IR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촬영해서 차량 소프트웨어가 운전자의 눈의 깜빡임, 시선의 방향, 심지어 심박수와 호흡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졸음 운전, 딴짓 운전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해주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했으며 심장 이상이나 생체 이상 징후까지 감지해서 긴급 구조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보를 시스템에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오늘 이야기한 전장 카메라 모듈 덕분입니다. 이 모든 기술은 단지 기능적 편의를 넘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생명보호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탈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엔 자동차의 눈, 전장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삼성전기피디아 두 번째 이야기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이렇게 삼성전기가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해 만든 전장 카메라 모듈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되는 부품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만큼 우리의 시야도 더 멀리, 더 넓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독보적인 기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삼성전기의 도약,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